할렐루야. 예레미야 9장 기자, 지금도 예레미야 쓰신 그 전과 같이 또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 가신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그릇됨을 알게 하시고 또 그릇됨에서 돌이키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릇된 행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밀쳐내고 있다는 것, 이에 지금 전체가 그 내용입니다. 그 상태의 영상태에서 이 땅을 흐르며 통분히 여기며 애타하며 이 땅을 흐렸던 분이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 모습을 그대로 2000년 전 그 예수님께 갖다 비치면은 예수님이 이러한 심정으로, 이러한 애타는 마음으로, 이러한 속터는 마음으로 이 땅을 걸으며 그 영혼을 향해서 자신이 전하는 말씀에 조그만 겨자씨만한 조그만 믿음만 있었다면 이 사람들의 절을 옮길 만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영혼 속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진리에 지극히 적은 믿음이라도 보일지어다. 영이 진리고 진리가 영이고 그 영이 진리고 진리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대한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그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가 이 산을 들려 저리로 옮긴다는 거예요.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긴다는 겁니다. 그 영혼의 심령에 줄 양식, 그 뽕나무를 바다에 심길 수 있대요. 바다는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영혼에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양식을 줄 수 있는 생명 양식이 이 바다 한가운데 너희의 결심하는 믿음이 그것을 심게 하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를 다, 영적인 축복을 놓치고 있는 백성에 대한 행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행실과 그 뒤를 따르는 그 무리의 성도들의 행실이 여기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영혼들을 향해서 속타며 애타며 이 땅을 걸으며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진리를 전했던, 그 생명을 전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은 선자의 감동화된 말씀이 아니라 주님의 눈입니다. 주님의 마음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찔림을 받는다면 그것은 곧 여러분이 회개해야 될 일이요, 돌킬 일이요, 뉘우칠 일이요, 거기서 나와야 될 일입니다. 말씀에 찔림 받고도, 말씀에 깨달음을 얻고도, 말씀에 빛빛을 받고도 돌이키지 않고, 꺾지 않고, 빠져나오지 않고, 회개치 않고, 뉘우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 진리에, 그 영에, 그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9절 이하부터는 바로 이러한 행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됨을 놓치는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바로 영적인 은혜를 축복하고 있어요. 영적인 은혜의 축복은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축복의 줄기를 놓친 것이 바로 현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뜨거웠던 그 불이 끊임없이 활활 타오르며 교회는 그 불을 갖고 온 세계 만민을 찾아다니며 그 성령의 불을 붙이고 다녀야 될 축복된 은혜를 지녔는데 그게 다 타버리고 소멸되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은혜의 시작은 더욱더 창대하게 될 은혜가 돼야 되는데 그게 끊어져 버린 겁니다. 자기의 실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 자기의 실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참됨을, 하나님의 진실함을 싫어하고 거절하는 그러한 욕심과 탐욕의 일꾼들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다 소멸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끊어지고 하늘문은 닫히고 이 생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심판만 남아있는 영상태가 우리의 영상태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는 이미 그들의 심판받은 모습이요, 저주받은 모습이요, 하나님께 진노받은 모습이에요. 영혼들은 고통스럽고 괴로워하고 마음 상함에, 찔림에, 매일같이 살아오르고 살아가는 고역생활에 상한 마음을 이끌고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고 하나님이 치신 그 영혼의 모습이에요. 복된 자들은 끔찍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을, 위로를 받고 그 길을 건너니. 할렐루야! 지극히 잔잔한 바람 속에도,
지나가는 사람만 쳐다봐도 영혼들은 고통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 자신들의 그릇된 판단과 옳지 않은 생각들이 자신을 괴롭히는 거지 상대방이 더러운 자가 지나가서 내가 괴로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더럽게 보는 내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는 게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네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라고. 부정한 자가 지나가니까 여러분이 눈베린다 해요. 부정한 자가 지나간다 해요. 마음이 상하여. 마음에 안 든 자가 지나간다 해서 마음에 악한 마음을 품어서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이 상하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여러분 속에서 하늘을 지향할 수 없는 불타버린 여러분의 영혼 상태입니다. 왜 영혼 속에 주님은 사랑입니다. 우리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이 됩니다. 정대치 맙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하는 그러한 사랑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이 여러분들이에요. 지기리조차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사랑을 배워가며 이 땅에서 그 사랑의 길을 걸으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좀 더 흠도 없이 사랑의 충만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본향으로 돌아갈 그 은혜를 준비할 장소가 이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은혜의 시작이 소멸되어버린 거예요. 영적인 은혜가 소멸되어버리고 이제는 마음에 안 들거나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이 오거나 부정한 자가 지나가면 그것을 정죄하고 그것을 판단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여러분 스스로가 괴롭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충만을 받을 수 없는 하늘로 또는 축복을 받을 수 없는 불타버린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이 첫사랑의 시작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여러분들은 오히려 세상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을 괴롭히는 자가 된 거예요. 세상을 정죄 삼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이 땅에 걸어야 될 영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득 찬 영혼의 상태가 된 거예요. 이미 영혼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끊어져 세상을 보는 눈을 자기 입에 나오는 뱉는 말로 자기 마음에 먹는 마음으로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죄를 사하고 용서하며 그들을 위해 중보하며 하나님의 영을 쫓아 세상에 대한 자들을 사랑하며 예수를 전해야 될 그러한 충만함을 얻을 영혼들이 이제는 그 죄인들을 정죄하고 부정하다에 멀리하는 그러한 부정한 냉정한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안에 악으로 어둠으로 흑암으로 무정한 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영혼의 모습이에요. 그냥 결국은 여러분이 보는 시야가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판받은 모습이요. 저주받은 모습이요. 불타버린 모습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사실은 그러한 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이러한 영적 상태를 보고 애통이하며 애타며 눈물을 흘리며 속타며 주님께 부르짖는다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은 그릇된 길로 가고 있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 선지자의 눈물을 헤아릴지 모르는 자들입니다. 왜? 영을 모르거든. 진리를 모르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날성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한 말씀에 그 교훈에 여러분의 찔림이 있고 여러분의 잘못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그릇됨이 드러난다면 그 그릇됨을 드러나게 할 때 찔림이 있을 때 죄를 깨닫게 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 방금 있던 그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 산에서 이 산으로 옮겼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어느 술주정병이의 아버지가 평생을 자신한테 폭력을 휘두르며 가정에 불화를 일으켰어요. 자식은 그 고통에 시달렸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몇십 년 만에 찬양을 듣다가 말씀을 듣다가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 깨달음에 대한 그 깨달음을 통해서 그 영혼은 그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주종병이었던 자가 진정 아빠로 돌변하는 순간입니다. 보세요.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주는 주님의 빛비침이 그 영혼의 깨달음을 주고 그 영혼은 그 깨달음에 믿음을 보이는 행실을 옮깁니다. 나 믿습니다는 행하며 믿음이 아니에요. 방금 술종의 아버지가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린 것이 바로 믿음을 보인 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깨달아야 될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압니다. 그런데 정작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합니다. 말씀을 접한 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고요. 항상 그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 말씀 앞에 숙연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들 머리를 조아려야 돼요. 항상 자신을 낮춰야 그 말씀의 빛비침에 밝혀볼 수 있느니라. 무지한 종들과 무지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 말씀 갖고 자신이 하나님이 됩니다. 그것도 그 위대하신 거룩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악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독사의 새끼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탄되게 만들고 마귀되게 만들고 귀신되게 만들고 무정하고 냉정한 하나님, 무자비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판단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남을 잣대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판단하며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로 비하하면서 잘 보세요. 그들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사랑인지 자비인지 긍휼인지 거룩함인지 자세히 살펴보시면 독사의 새끼들일 겁니다. 성경의 핵심은 이거예요. 그분처럼 말하라.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영혼을 대하라요. 그분처럼 말하고 그분처럼 영혼을 대할 것 같으면 그 은혜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되고 믿음 보인 자는 믿음의 행함을 보이게 되고 행함한 믿음은 이 산을 들려 저리로 옮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전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날 영적 형상들인데 이러한 은혜를 놓친 거예요. 주님의 빛비침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비춰야 됩니다. 도중에 비추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비춰야 됩니다. 우리는 그 빛비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잊어버린 신앙생활과 종교생활로 전락돼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저주고 하나님의 진노고 바로 우리의 영혼은 그에 대한 심판을 받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놓고 자신이 심판받은 줄 모르고 살고 있는 게 인생의 모습이고요. 멸망당한 자가 멸망당한데도 자기의 멸망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정 믿는 자에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걸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를 보면 불쌍히이고 악한 자를 보면 그를 위해 중보해야 되고 자기를 해하는 자가 있다면 그를 위해 축복하며 항상 긍휼과 자비에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어 이 땅에 거래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제는 부정한 자만 보면 우리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그 악한 자 보면 우리의 영혼이 냉정해지고 무전해지고 괴물로 바뀌어버립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이 불타버린 상태예요. 바로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그 빛을 쫓아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점도 없이 나아가게 하며 그분의 신성에 참여 한 마디요 그 진리조차 행해야 될 자들이 행하지 못하는 곳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이러한 모양과 이러한 형상과 이러한 영상태를 여러분한테 알게 하는 것은 그 알게 하는 이 그릇됨 속에서 돌이켜 돌아오라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은 표현합니다. 네가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를 싫어하여 나를 멀리한 바 되었고 그럴 때 제갯길로 가 네 영혼이 항폐한 바 되었으나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달려가 안아주리라. 주님은 자신의 심령을 자신의 마음을 성경에 담아두었어요. 무자비한 괴물된 자식들을 향해서 너는 무자비한 새끼들이라 죽어라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자비로운 자다. 나는 사랑이 넘치는 자다. 난 진홍같이 피곤 너희를 품고둔 남을 여호와라. 그러므로 괴물이 된 네 자신을 정조치 말고 참조치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한 네가 내게로 돌아올 그 길을 예비해 두었고 네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 너를 맞으러 나갈 때 가장 좋은 옷을 가지고 나가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놨고요. 그리고 선자의 서신에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 너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나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아니다. 나의 빛비침에 진홍같이 붉은 네 죄를 발견하고 죽어있는 썩어내는 네 자신을 발견할 때 거기서 더 이상 나한테 반발하거나 반항하거나
대적하거나 대항하지 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마지막 자비까지, 긍휼까지, 불쌍인까지 사라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네 자신의 죄악과 지난 것째 비군 네 죄를 볼 때 거기서 네가 돌이켜야 되느니라. 거기서 네 잘못을 이제 인식하고 네 죄를 용서해달라고 나를 향해 나올 때니라. 이제 그 세계의 교만과 오만과 자만과 기만과 그 모든 죄악과 네 영혼을 덮이는 모든 죄악을 보고 있는 네 세계에서 내게로 달려와라. 난 너를 위해서 가장 좋은 옷을 예비해뒀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런 아버지 마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거기서 반발하고 대응하고 대적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대했던 그 영혼들의 모습을 보면 알 거예요. 뉘우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치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향해서 죽이고자 그들이 모임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날에 그 축복마저 거절해버리는 저주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가장 큰 저주입니다. 구원의 날에 구원받지 못하는 자,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을 맞이하지 못하는 자, 그 날에 본향에 돌아가지 못하는 자, 그 은혜에 살지 못하는 자, 가장 슬픈 날이고 저주받은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입니다. 천지를 창조한 이 세상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지는 구원의 날입니다. 이 날이 바로 사도행전에 말했던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는 날이라. 그때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 세상은 해가 어두워진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님의 빛비침에 죄를 깨닫고 뉘우쳐 돌이키게 할 빛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빛비침마다 온 세계에 빛을 비춰야 될 달빛은 핏빛으로 바뀌어버린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때 주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이제 믿습니다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이 어둠의 세계로부터, 이 죄로부터, 피 흘린 죄악의 땅으로부터 구해달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거할 집, 여호와의 집이 될, 몸된 성전 될 그 집을 구원할 때입니다. 영광! 예수의 여주! 그러한 영혼들을 향해서 이미 말씀이 나갔지만 이 1절의 내용을 잠시 간략하게 전하면서 6절까지 읽어나갈 겁니다. 왜 이 말씀을 읽어나가야 다음 절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상대방의 부정을 보면 사람은 정죄부터 합니다. 불쌍한 것보다 그를 정죄하거나 멀리하거나 그 영혼에서 무정해지려는 게 있어요. 그 영혼이 강도를 만났고 그 영혼이 기지한테 흘리고 그 영혼이 자신의 그때 행실로 하나님께 진노받은 영상태의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부정하다가 냉정하게 그를 대하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보세요.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 없는, 애통해 할 수 없는 영상태예요. 이것이 바로 죄악이 난무한 이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우리의 영혼의 상태예요. 악을 보면 더 악해지고 무정한 자 보면 더 무정해지는, 더 잔인해지는, 거짓말한 자 통해서 더 거짓적인 자가 되고 더 위선적인 자가 되고 더 죄악을 난무케 합니다. 이게 이러한 세상이에요.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지금 1절은 표현합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그런이 됐고 저 영혼들을 향해서 그들의 그릇됨으로 인하여 살육당한, 그들의 거짓으로 인하여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내가 주야로 그 영혼에서 무정하고 냉정하고 잔인하게 그들을 향해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자를, 그 귀신을 만난 자를, 그 상한 받은 자를 향해서 내가 주야로 고급하려다. 주님이 일할 수 없는 곳이 우리의 영상태예요. 주님은 그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 죄인의 멸망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아요. 나는 그 죄인을 구원하고자 한다 하는 주님의 신성에, 그 주님의 마음에 참여할 영혼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오히려 그 죄인을 향해서, 그 악한 장에서 더 죄를 짓는 바로 2000년 전 그 독사의 새끼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죄인을 구하러 왔는데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드는 민족이요, 돌을 드는 제사장이요,
돈을 주게끔 이끄는 종들의 모습입니다. 악이 악을 더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그 상한받은 그 영혼들, 어둠의 죄악의 그릇된 현실로 그들은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살육당한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바로 그 슬픔을 기록한 것이 1절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정죄하지 않고 이 세상에 대해서 불의가 판을 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서로 간에 물고 찢느라고 서로 마음이 상하여 그들의 심령이 메말라 있고 서로 간에 사랑이 식어졌고 무정해진 냉정해진 그 영혼을 향해서 머리에 물이 되고 눈에 눈물의 거린이 되고 그 살육당한 자리에서 곡할 수 있는 우리 믿는 형제들의 그릇됨을 보고 그 영혼들에서 하나님께 중보하며 눈물 흘리며 예배할 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1절은 그 내용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거린이 됐고 저 영혼을 향해서 저들의 그릇된 행실을 통해서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내가 그랬다면 그런 자가 되었다면 내가 고급했을 텐데 내가 통곡했을 텐데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을 텐데 하는 마음을 담은 모습이에요. 이 내용이 이번에 시작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들으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할 겁니다. 살육당한 여러분의 모습, 진리에 따라 행해야 될 진리는 없고 선함은 없고 오히려 그 진리에 반하는 악이 있고 정죄하지 말할 자를 정죄하고 욕하지 말할 자를 욕하고 그의 멸망을 슬퍼야 될 자가 그 멸망을 기뻐하는 그땐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이것이 바로 진리에 대해서 살아있지 못한 살육당한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이 어둠 가운데 영혼한테 빛이 있으란 말씀을 보냅니다. 그 말씀 바로 주 예수의 영광의 빛이고요. 그 빛 안에 모든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빛을 비추어 이 영혼의 어둠을 깨닫게 하고 이 영혼의 소금과 이 영혼의 그릇됨에 대한 모든 악한 상태를 다 발견케 합니다. 그리고 어둠 가운데 그 영혼, 항폐 가운데 영혼, 상한받은 그 영혼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거기서 너를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내가 네 길을 만들어주리라. 아멘! 예수님의 의주! 이러한 빛비침에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멸망당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무정하게 그를 버리는 것처럼 무정하게 멸망당하게 하나님이 놔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지키 큰 사람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정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릇된 길을 걸어도 잘못해도 품어주고 친절하게 대했던 주님을 자신들 기억하고 있거든요. 항상 안아주고 싸매주고 잘못해도 허물 덮어주며 내 영혼을 극한 눈으로 바라보며 내 영혼에 달렸던 내 아버지의 모습을 얻고 갑자기 무정하고 냉정한 아버지의 모습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무정하고 냉정함이 보일 때는 그만큼 여러분이 이제는 아버지 앞에 돌아가야 될 성숙된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함이 감추어 있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이 자신처럼 거룩한 존재가 되어 자신처럼 빛이 되어 자신처럼 어둠이 없어 자신처럼 영원히 살아갈 존재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비의 마음이에요. 우린 그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고요. 그러한 분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린 아버지 이끄심에 순종하고 따라야 됩니다. 이제 부모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무정하게 말해도 나를 영원히 버릴 것처럼 말하여도 거기에는 나의 선함을 위해서 나의 영원한 거룩함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무정함 뒤에 역사하시는 그것을 내어주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이제 헤아리며 아버지의 뒤를 따를 때가 됐어요. 이것이 바로 자식된 도리로서 그분을 경외한 도리로서 그분을 사랑한 자로서 경배할 자로서 우리가 취해야 될 행실되는 모습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그분을 알고 그분을 헤아리고 그분 안에 과여 그분을 쫓아 그분에 대한 믿음을 보이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벗어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젖을 먹는 자를 얘기합니다. 젖 먹이는 친절하게 대하는 자기를 품어주는 잘못해도 허물 덮어주는 날마다 그윽한 눈빛으로 자신의 영혼을 대해주는 아버지를 표현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유를 마시던 어린 양의 신앙생활이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바로 그 무정함 뒤에, 냉정함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추고 있는 그 은혜를 만난 자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예요. 매를 맞으면서도 꾸자를 받으면서도 징계를 받으면서도 모진 곳으로 이끌 때도 여러분들은 거기서 끊임없이 그 선함을 내어주고자 그 영광 속에 살게 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선함을 발견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이들이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예요. 성경은 편합니다. 젖을 뗄 때가 왔다고. 이제 일어나 네가 나를 따라 이제 이 세계를 떠날 때가 왔다. 아멘. 그리고 지금 이 예레미야 서신은 여러분을 향해서 길을 만드는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빛으로 옮기려고, 사망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려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여러분을 살리고자 여러분들의 길을 만드시는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영원한 생명이 싹이 트도록 열매 맺도록 또한 그 영광을 보도록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 한 마디 한 마디 듣고 나면 여러분들의 진홍같이 붉은 여러분들, 그때 여러분들을 어두운 가운데 빼내어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할 주님 만나는 거고, 영원한 세계로 가게 할 빛을 옮기게 할 주님을 만나는 것은 여러분의 길을 만드는 주님 만나는 거죠. 받아들여, 받아들여. 아멘. 그러므로 예레미야 9장 1절은 말합니다. 어찌하여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구렁이 됐고 그렇게 되면 살육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고급하리로다. 어찌하여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의 위할 곳을 얻을고 그렇게 되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행음하는 자요 폐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주님은 그들의 그릇됨을 지금 보고 있고 어두운 옷도 살육당한 모습 보고 있고 진리에 따라 살 수 없는 복음을 쫓아 살 수 없는 그 말씀을 쫓아 살 수 없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조차 보일 수 있는 그 믿음마저 다 잃어버린 폐역한 자들의 무리가 되미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진리조차 복음을 쫓아 예수님의 뒤를 밟아 생명의 빛을 얻으며 그 길을 갈아야 될 자들이 행음했거든요. 주님이 아닌 돈을, 주님이 아닌 이생의 영광과 이생에 대한 명예와 이생에 대한 부여함과 이생에 대해서 뛰어남을 선택한 자들이니까 이들은 주님을 향해서 행음한 자요 그 진리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폐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의 그릇됨을 주님은 정확히 빛이 비춰주고 이 빛이 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러한 여러분의 행실을 빨리 인정하고 이러한 행실에서 돌이키고 이러한 행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라. 이것을 과거의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과거의 신앙인의 모습은 우리의 믿음 생활의 거울이에요. 우리가 그들과 같은 행실한다면 우리는 지금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과거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죄사함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죄 가운데 살아도 돼요. 욕심내면 살아도 돼요. 예수님 때문에 난 구원받았고 난 천국 갈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 가운데 살아도 돼요. 말도 안 되는 거짓된 믿음 생활과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고 예수의 피 흘림을 헛되이 되게 하는 여러분 자신을 분별치 못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한테 표현합니다. 네가 주님을 믿고 재산 받고 주님 믿고 구원 얻다 해요. 네가 그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해요. 네가 죄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님이 바로 그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 육신의 죄 때문에, 그 육신이 원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렸거늘 어째 너는 그 죄 가운데 살려고 하느냐? 형제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육신에게 져서 육신도 살면 반드시 죽일 것이어도 돼. 남보다 귀로 듣는 영의 말씀을 통하여, 그 영을 통하여 네 육체의 행실을 제거하고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의 말씀은 그땐 모든 자들의 모습의 거울이에요. 유대 이스라엘을 통해서 기록된 아버지의 말씀은 우리가 빛비침 받을 거울입니다. 이건 역사책이 아니라 철학책이 아니라 신학책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서 돌이키고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고 어디서 주님을 쫓아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걸어가신 생명책이고 우리가 그 모든 죄에서 건진받을 거울책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과거의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선자의 말씀은 어째나 우리나 동일한 거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믿는 자가 이 말씀에 비비침에 그릇된 행실이 보인다면 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것은 행함의 믿음을 보이는 자예요. 비비침 받고도 자신의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뉘우침없다면 이 빛이 아무리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여러분의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릇된 행실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가장 진정한 비비침과 믿음의 행실을 보인 자는 거기서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일으킬 겁니다. 그 비비침의 깨달음은 그 영혼을 하루아침에 바꿔요. 그러므로 3절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이 활을 당같이 그 혀를 눌러 거짓말을 말하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고 이 땅에서 강성하나 그들의 행실 자체는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을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도 아니하니라.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이러한 행실들은 주님을 알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래요. 그들은 나를 그냥 종교적으로 믿는 것뿐이지 나를 알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하나님을 아는 자고 하나님을 아는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 거룩하신 아버지의 뒤를 따른 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행음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폐역한 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다면 폐역한 무리나 행음하는 자가 되지 않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 생명의 말씀을 쫓아 세상 것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영혼이 되었을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을 아는 자의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은 3절로 표현합니다. 나를 믿는 나의 백성 이들이 강성하나 진실치 않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는 모습 뿐이래요. 욕심에 욕심을 더하며 탐욕에 탐욕을 더하며 그릇됨 속에 그릇됨을 더하며 바로 그들은 지금 그것을 행하고 있대요. 그들의 모습 자체는 나를 알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행하는 자의 폐역한 물이요 거기서 다 내게 돌아와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라.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마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느니라. 지금 현재 우리들의 모습 보면 이해할 겁니다. 서로 웃으면서 서로 대하지만 서로 경계를 대하고 있어요. 서로 안에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안에 신뢰할 수 없는, 믿음을 볼 수 없는 상태예요. 또한 자기 위기 때문에 지금 같이 있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서로 안에 이익을 나눌 수 있게 같이 있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릇된 현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상태를 비춰주면서 너희는 각기 이웃을 삼가며 아무 형제든지 믿지 마라. 형제마다 온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하는 상태래요.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냐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기에 수고하는 모습이지 하나님의 뒤를 따르고자 그분 안에 구하여 그분을 말미암아 행하는 모습이 아니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일거수 이투적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살육당한 그 모습을 지닌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다가옵니다. 주님은 편합니다. 그 진홍같이 붉은 너, 제약으로 문둥병처럼 파란 너, 양털보다 눈보다 나는 너를 더 희귀할 여호와이니라. 나는 너를 죽이고자 이러한 행실을 드러내어 망하게 죽게 하려고 어둠 가운데 너에게 나는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빛빛이야말로 그 어둠 속에서 그 사탄의 세계에서 마귀의 세계에서 어둠의 세계에서 그 죽은 땅에서 나는 너를 살리고자 하는 여호와의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영혼을 불러내셔서 이 어둠 세계에서 죽은 세계에서 다시 살려 우리를 거룩한 길로 생명길로 인도하는 게 주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영원한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여러분들은 이 은혜에 그 주님 만나야 돼요. 여호와가 여러분의 목자가 되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어야 돼요. 바로 이렇게 살육당한 이 영혼, 행음한 이 영혼, 폐역한 무리가 된 이 영혼, 자신의 영혼 상태를 보고 있는 이 영혼의 상태, 이 영혼의 상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 빛을 받아 자기 죄악과 죽음을 보았던 자신을 보았던 살육당한 자신의 그때문을 본 이 영혼은 말합니다. 이 빛을 통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킬 의의 길을 인도할 내 주님을 만난다고. 이것을 이 다시 시편 23편을 표현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영혼들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다윗처럼 바로 그러한 행실로서
예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지 않고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자신의 영혼들을 모욕하나이다 하고 그들은 들었어요. 그 빗비침을 욕으로 듣는 거예요. 욕으로 듣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고 어둠 가운데 자에게 이 생명의 빛을 비춰도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2000년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2000년 예수님은 빛으로 오셔서 그 영원하게 빛을 비췄으나 그 어둠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 중에 어떤 자들은 깨닫고 주여하며 주 앞에 나와 고침받고 나음받아 예수의 뒤를 쫓아 생명의 빛을 얻어 무덤 속에서 나오는 놀라운 날을 맞이한 영혼에 대해서 2000년 전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증거하는 것은 이 말씀의 빛을 받는 여러분이 되었다면 그들과 같이 되지 말고 오히려 이 빛침에 그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켜 이 은혜를 따라 나와 생명의 빛을 얻어 이 세상의 무덤부터 벗어나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길로 접어드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버지 말씀에 욕으로 듣지 않아요. 아버지 말씀에 여러분들 칭찬하면 아 좋아라 하고 아버지 말씀에 잘못되었다 그러면 누가 말씀을 함부로 잘못 전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인데 내 잘못을 들추려거나 나를 못 냈다는 말을 안 하시는데 이러지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게 유대인의 책이지 오늘날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그 선자의 말씀은 예수님을 징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한 징계한 말씀입니다. 죄악 때문에 허물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은 징계했어요. 제 몸을 입은 그 영혼을 향해서 선자의 말씀은 위대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케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과거의 책입니까? 모든 영혼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구원의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말씀의 빛비침에 2000년 전 그들처럼 거만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릇됨이 보인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믿음을 보이는 거고 믿음을 보인다는 것은 이 사람을 들여 저리로 옮길 만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갖고 있다면 종교인일 겁니다. 진정한 믿음은 변화를 일으켜요. 산을 옮깁니다. 주님의 말씀 빛이 되어 그릇된 현실을 비춰줄 때 2000년 그들처럼 욕으로 듣지 않고 오히려 돌이키는 빛비침을 받으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둠이 깨닫더라예요. 이제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의 빛비침 받을 때 욕을 듣지 말고 그 어둠이 그 빛비침을 받고 깨달아 그 빛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더라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며 그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게 수고하고 있거늘 악을 가르치면 누가 따라요? 그런데 2000년 전 그 예수님을 해하고자 했던 그들 보세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 백성들한테 인정받는 선생들이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악을 가르치는 거라고 누가 알겠어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고 그분을 알기에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예수 안에 거해서 그분과 하나 된 예수님은 그분의 은혜를 전하며 이 땅에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악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한한 영원한 선을 가르쳤지. 그러면서 6절로 말합니다. 네 처소는 개울 가운데 있도다. 유전적인 가증한 속이는 곳에 있도다. 그들은 개울로 인하여 나 알기를 지금 싫어하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자들 생명길을 따랐던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자들을 보아라. 그들은 그 죽음 가운데서도 그 끔찍한 환난 가운데서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원수들을 만난 어두운 가운데서도 그들은 나를 알기로 내노라. 그들은 거기서도 주님을 알기로 원했어요. 이러한 끔찍함 속에서도 이러한 어둠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자굴에서도 거룩한 길을 걸었던 그 주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기 위이다. 내가 이로 인하여 홀로 거룩한 길을 걸은 주님의 생명의 법을 그 윤례를 내가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들은 고난 속에서도 주님 알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내가 거룩한 줄 거룩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는 나 자체를 알기를 싫어하고 네 자신의 계열 속에 있는 것을 더 기뻐하는 자니라 하면서 6절로 마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는 현실 속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네 처소는 계열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계열로 인해 나 알기를 싫어하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7절을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딸,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여러분들 표현한 거예요. 여기 남자 여자 없어요. 주님한테는 다 딸입니다. 보라 내가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고 내가 그 백성을 녹일 것이며 내가 그 백성을 연단할 것이다. 이러한 재송에 있는 이 폐역한 무리가 된 행음한 나라를 싫어하는 게으른 초소에 있는 이 주량같이 붉은 이 죄인 이 내 딸을 어떻게 처치할고 내가 이러한 영상태에 있는 그들을 내가 녹이고 연단하리라. 아멘. 이 연단은 바로 단단한 식물을 먹을 때입니다. 이제 젖을 먹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품어주네요. 상처받은 나, 밀어먹고 싶은 나, 이런 젖먹이 먹은 젖먹이의 시절을 이제 젖을 떼야 될 때예요. 주님 편합니다. 내가 너를 연단하리라. 이제 어둠에 이기지 못할 오히려 빛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은 처리하고 녹이고 연단할 거예요. 여기서 녹인다는 뜻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8절로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그들이 말하고 있는 말은 남들을 죽이는 살이래요. 말할 때 그냥 아무 새끼 말하지만 그 말 한마디가 상대방한테 악을 뿌린 거나 똑같습니다. 거짓말해서 속여서 자기 위기를 위해서 말함으로 신앙적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남을 죽이는 살이래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열린 무덤이라고 표현합니다. 입술은 평화하나 피 흘릴 때 발빠른 영혼들의 모습. 입술은 평화, 평화, 서로 사랑합시다 하면 됩니다. 그리고 행실은 남을 해할 때, 무정하게 냉정하게 보할 때, 정죄할 때, 피 흘릴 때 발빠른 영혼들의 모습이래요. 이게 바로 지금 8절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고 표현하는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표현했던 표현과 똑같은 겁니다. 네 겉모습은 유대인이나 겉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재상처럼 보이나 네 속은 마귀라.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해했어요? 해하지 않았어요. 본질을 얘기하고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키고 회개하라요. 당신이 우리를 몰카나이다. 주님은 그 죄인에게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의인을 부러운 자가 아니라 죄인을 부러워하노라. 아멘. 예수님의 의조. 그들은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를 모욕한다 해서 예수를 해할 준비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갖고도 벌써 예수를 해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마귀 새끼를 보고 마귀를 보고도 예수님은 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영혼 상태가 지금 꽉 막혀 있습니다. 자신들은 메시아를 의인 부르는 본백성을 구원하러 오는 본백성을 데려가기 위해서 올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어요. 즉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영적 상태인데도 주님은 죽어 마땅한 자들을 보고도 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죄에서 내게로 오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노라. 그러면 그들의 혀는 죽이는 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이웃에게 평안을 말하나 중심에는 해를 도모하고 있는 자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평안을 외치고 사랑사랑합니다. 그 평화가 진정 그 영혼을 위한 평화라면 진정한 평화를 외치는 자는 자신을 희생시킵니다. 말로만 떠드는 평화는 자기 위익을 도모하는 자들이에요. 진정한 평화를 외치는 자는 그 영혼을 향해서 그 이웃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이라. 이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웃에게 예수를 전할 때 자기 실을 위해서 위기를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 예수를 전하는 자를 위해서 언제든지 자신이 그 영혼이 악인으로 바뀔지라도 죄인으로 바뀔지라도 자기가 무정하게 되고 냉정하게 대할지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악한 행위를 행실을 통해 애통해하며 중보하며 또 그가 언제든지 주님에게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언제든지 희생할 수 있는 자세를 찾게 바로 진정한 예수를 전하는 자 모습이에요. 아니 예수님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그 영혼들에게 그런 꼴을 당하게? 육체에 따라 판단하는 자는 이 거룩한 은혜, 이 영적인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 영혼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이요. 그들은 죄인을 향한 주님의 신성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므로 구절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일들을 인하여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를 보응하지 보수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이겠느냐? 이러한 그릇된 행실 속에 있는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내가 벌하지 않겠느냐? 내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보응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님은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 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부모가 자식한테 화를 낼 때는 그 자식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사랑하기에 다시는 안목고처럼 말합니다. 안목고처럼 말하는 마음속에는 뭐예요? 그 자식이 정말 온전한 자식이 되길 바라고 정말 세상에서 잘 되길 바라고 자기 눈에 만족한 자가 되길 바라고 그 자식이 온전히 쓰길 바라는 게 부모의 심령 상태입니다. 부모가 냉정할 때 냉정합니까? 부모가 화를 낼 때 진짜 화를 내는 거예요? 자식을 향해서? 그 뒤에는 무엇을 감추고 있죠?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음처럼 너희가 이러한 행실 때문에 너희 영혼이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시작 서론이 이 내용입니다. 10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이 산들은 바로 영적 산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올라야 될 영적 산, 시온산 같은데요. 하나님이 거룩한 줄 거룩하고자 올라가는 산들입니다. 복인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산입니다. 죄인에게 쓰지 않는다. 바로 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생명길을 걷는 자의 산이에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이러한 은혜가 영혼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의 영적 축복이 있는데, 하늘로서 오는 축복이 있는데 그들의 이 축복을 다 잃게 된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10절 내용이에요.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출애굽 때 그 광야가 끝마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출애굽은 항상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목자가 되는 예수 앞에 세상에 살던 모든 영혼을 이끌어내어 영적인 백성 되도록 대기할 그 광야의 목자다이신 예수님이 항상 계신 영적인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이게 지금 근형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이 영혼들에게 임할 그 축복의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의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며 하늘로서 오는 은혜의 축복이 끝마쳐진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과 광야 목장은 주님께서 세상에 살던 무리를 이끌어내어 홍해 건너 광야 하나님의 장막인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만백성을 불러 모아 거기서 진정한 예배를 알게 하는 데예요. 예수를 알게 하고 하늘의 만나를 받아 그 은혜 속에서 행하게 할 영적 광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수 믿고 들어가야 될 영적 세계예요. 근데 그 광야 목장이 타버린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복음에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 은혜 쫓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해서 풍성한 영적 존재가 돼야 돼. 그것은 항상 우리 쪽에 살아있는 영적 축복이야. 그것이 산이고 그것이 광야 목장이야. 그런데 우리의 방금 1절부터 9절의 내용대로 행한 우리의 그때 행실이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불에 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둠의 행실들이, 그릇된 행실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의 삶과 광야 목장에 대해서 여러분의 영적 길을 위해서 있게 했던 것이 다 불에 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의 축복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자신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겁니다. 보세요. 영적인 것은 다 불타버린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축복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해서 슬퍼하니 이 형제들에게 이 은혜가 끊겼도다. 하늘로서 오는 영광이 끊겼도다. 복음의 축복이 끊겼도다 하는 모습이라고. 그러므로 이러한 축복 속에 있어야 될 영혼들인데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며 지나간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도 들리지 않냐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습니다. 이제 이미 살렸다가 죽음받은 곳이에요. 마귀가 더 이상 역사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울부짖을 은혜도 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짐승도 못합니다. 이 짐승 같은 인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하나님 향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그 짐승의 형상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향해 애통해하며 아버지 하고 울부짖는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었습니다. 여러분의 주님을 향해서 본능으로 아버지한테 뉘우치고 돌이키며 회개해야 될 모습은 다 사라진 상태예요. 이게 여러분이 하나님 향해서 두려움 없는 재짓게 담대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그 영혼을 보고 지금 10절을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며 하늘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부여함을 하늘로서 영광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했는데 그것이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그냥 남아있는 건 그루터기, 나 예수 믿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로 그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축복은 다 불타. 이제 거기서 짐승 소리가 나지 않고 가축 소리가 나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갈 없습니다. 은혜받아도 은혜 받았나 보다 어떤 감동이 어떤 역사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짐승의 형상들이에요. 다윗은 눈물을 적시며 침정을 적시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보세요. 그 상태가 가축 소리고요. 이 십자는 바로 그러한 영적 산과 영적 광양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야 될 이 존재들이 그러한 은혜를 다 잃고 불타버려서 하늘을 향해 부르짖을 영혼들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한 빛비침에 돌이킬 그러한 울부짖음도 하나 없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나올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도 없고 다 탈룩당한 영혼의 모습만 남았구나. 그러므로 영원한 축복 속에 살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 그 은혜를 다 잃은 것에 대해서 표현한 게 10절입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영혼들인데 이제 그걸 다 잃어버렸구나. 내가 산들을 위하여 이들에게 이 말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며 지나간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이것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몸된 성전 될 수 없게끔 선제를 죽게 한 그 죄를 쌓은 곳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몸된 성전들을 무더기를 만들 것이며 여호와 거하는 굴이 되게 한대. 2000년 예수님 왔을 때 여호와도 굴이 있어요. 그들 모습 보면 그들 속에 여호와 삽니다. 이제 우리의 영혼 상태가 지금 여호와 신앙에 거하는 그러한 굴이 되게 한대요.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진노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 것이며 신앙의 굴이 되겠으며 유다 성읍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 안에 없다고 예수 안에 거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행위될 유다 성읍들로 여호와께서 항폐케 하여 그 안에 진리를 따라 살아갈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따라 행할 그 거민도 하나 없게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그루터기만 남아있고 모두는 다 초토화되어 하나님의 은혜나 남아있지 않는 거민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여기서 거민은 진리를 표현한 겁니다. 친척, 형제는 성장한 진리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다 영적 표현입니다. 그래서 11절 내용을 보면 2000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모습을 보세요. 그럼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러므로 12절을 말합니다. 지혜가 있어서 지금 말하는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참으로 속상할 일이에요. 지금 11절까지 증거한 이 은혜에 대해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생명 속에 걷게 하고 영혼에게 생명길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만들게 하는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그 은혜를 강포할 자가 누군고? 주님은 이러한 지혜 있을 자를 찾습니다.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전한 말씀에 대해서 누가 지혜가 있어서 내가 깨닫게 하는 알게 하는 이 그때 현실을 보고 돌이키고 하고자 하는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강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간 자가 없게 되었느냐 이 영원한 생명길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할 이 은혜를 모든 자가 다 그랬더니 제가 기록을 항폭이 됐어요. 다시 주님께 돌아와 영적 세계로 들어가고 생명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돌이켜야 되는데
그럴 만한 죄가 있다 있는 자가 없대요. 그리고 그들을 깨닫게 하고 그들을 돌이켜 나오게 할 지혜로운 자가 없대요. 주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12절은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것을 표현해요.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이 은혜가 뭔지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만한 자 그리고 여호와의 입에 말씀을 받아서 그 놀라운 은혜에 따라 살 수 있도록 그대로 이루도록 그것을 강포할 자 이 표현은 뭐예요? 나보다 증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사를 들여 저리로 옮길 수 있도록 삼아서 생명을 옮길 수 있도록 되게 할 어둠에서 빛이 되게 할 그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되게 할 수 있도록 여호와께 그 말씀을 받아 강포할 자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 받을 자를 찾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증거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깨달을 만한 자 자, 이 모습 보면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보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그릇된 현실과 그들의 그릇됨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자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 죄악에서 그 어둠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긴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이르신 말씀을 전한 겁니다. 주님은 그 진홍같이 부은 자를 양털같이 눈같이 희게 할 말씀을 예수님께 주었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해서 생명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소생시킬 수 있는 의의 길을 인도하게 되게 할 아버지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들을 주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들을 받아 그것을 강포했어요.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라고 써있잖아.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이 그걸 받고 그것을 강포하신 분입니다. 그들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 생명으로 옮길 수 있게 할 말씀을 강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닌 내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 말에 믿음 보이는 것은 그 아버지 말씀에 믿음 보이는 것이고 이 말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그런데 이건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받아서만 말한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은 은혜를 받았고 또 그 은혜에 대해서 받아서 그걸 다 소화시킨 상태에서 광포하신 분이 증거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대기할 은혜를 받아들일 누가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닫고 이러한 여호와 입에 나오는 말씀을 받아서 광포할 자가 나오겠냐 이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은 자가 누구며 여호와 입의 말씀을 받아서 강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타서 지나간 자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약속을 받아 그 은혜의 약속에 말씀에 믿음 보여서 그 길을 가 하늘부터 오는 그 축복을 받은 만한 자가 어떻게 하나 지나간 자가 없는 자가 되었느냐 생명길로 가는 자가 어찌 하나도 지나간 자가 없는 자가 되었느냐 생명길을 찬 자가 한 명도 없고 그 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이 지나간 자도 한 명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째 세상이 이렇게 되었는고 하고 지금 12절로 주님이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을 버리고 나의 계명을 버리고 생명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에 청도치 아니하며 그대로 행치 아니하고 남의 얘기처럼 듣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듣다가 이 13절을 통해서 지금 현재 오늘날 여러분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주를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법을 버리고 살고 있고 그분을 믿는다 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르고 듣고 따르고자 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있어. 특히 영적인 말씀은 더욱더 진리는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또한 자신의 잘못됨을 드러내는 아버지의 말씀에 청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 죄에서 건져오지 않은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고 또한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 들은 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듣거나 또한 참되신 말씀을 듣거나 행취해야 될 행동에 대한 말씀과 가치가 교훈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해야 될 말씀을 듣고도 그대로 행치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기고 바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부활케 할 영원한 생명의 법을 이 땅에 세워두었거늘 예수님은 십자가로 이 법을 세웠어요. 부활케 할 법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법을 쫓는 자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13절은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법이 있다. 나는 너처럼 똑같이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왔다. 그런데 나는
이 육체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켰다. 이것은 내가 세운 나의 법이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내가 귀로 들은 바에 눈으로 본 바에 주목하여 내가 이 생명의 법을 이 생명을 내 손이 만진 바 되었도다. 영광 예수 나오죠. 주님도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나를 믿었으면 아버지 뜻대로 행하라. 그래야 천국 들어갈 수 있다. 나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천국 못 들어간다. 너희가 지금 주여 주여 하고 선자 노릇하고 선상 노릇하고 걷는가 또 귀신 쫓아내는 그 모도를 했다 치자 난 너를 도무지 모르라. 네가 그것이 내 일이라고 했다고 하나 네가 아버지 뜻을 따르지 않았느니라. 네가 나의 법을 무시했느니라. 나의 법을 잊었느니라. 네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 말씀을 그대로 행하지 않고 그러한 역사에만 네가 몰두하고 있느니라. 바로 예수님은 복음서에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고 아버지가 세운 법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의 법을 알았기에 자신의 영혼 또한 부활에 이르러 한온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내 주가 우리 앞에 세운 영원한 생명의 법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생명의 법, 나의 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 총동 참고 그대로 행치 않냐고 그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 말씀에 순종치 않는, 쫓지 않는, 자기 살생을 쫓는 세상 나가서 아버지 말씀대로 살라 그러면 살기 싫은 거예요. 그 말씀에 반항하는, 반하는 강박한 마음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았습니다. 바알은 주인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자아가 주인이고 여러분 영혼의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된 자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육신을 쫓아 사는 자예요. 육신에 서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육신에 서서 육신대로 사는 거야. 왜? 육신이 주인대로 사니까 바로 그 바알을 쫓는 자지라. 반응하자! 반응을 쳐다! 지금 여기까지의 빛빛만 살짝만 받아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세계에서 빠져나와 영원한 생명길로 갈 수 있도록 그 통로를 만드는 그 길을 만드는 주님인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 나오죠. 아멘. 반응하자 반응 쉬어다. 그래서 13절의 내용을 가지고 14절로 비춰보니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행실입니다. 아버지의 세운 법을 버리고 생명의 법을 버리고 그분의 말씀에 총놓지 아니하고 또 그 말씀대로 행치 않은 모습은 14절의 모습이래요. 세상 나가서 말씀대로 사세요. 그러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말씀대로 살면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그 말씀에 강박한 마음을 쫓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따라 어떻게 삽니까? 나도 인간인데 이 땅에서 먹고 살아야죠. 보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않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는 세계에서 예수님은 생명의 법을 쫓은 분이에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세계에서 부활한 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살게 할 법을 이 땅에 주님이 세웠어요. 근데 욕심과 탐욕 때문에 그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간 거예요. 세상에서 말씀대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 하고 그 말씀에 순종 찾고 그 생명 말씀을 따라 살지 않겠다는 그 마음의 강박함을 따라 행한 겁니다. 이러한 자들은 열조가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을 쫓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건 좋지만 그래도 이렇게 네 인생을 책임지고 네가 가정을 돌아보고 네가 일해야지 하는 그 열조들의 가르침을 따라간 겁니다. 육체를 높이고 육체가 주인 되게 하고 육체가 바로 그 모든 것이 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소유자란 뜻입니다. 주인이란 뜻이고요. 여러분들은 그 바알을 쫓은 거예요. 생명길을 가는 자, 주를 따르는 자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의 소유자고 반응한 자는 반응을 취하자. 예수 나오죠.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깨닫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모두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미하며 영광을 돌리며 진정 아버지를 영원히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통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 땅에서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길 바라며 영광 받으시길 바라며 우리 또한 영광 돌리길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